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아이폰을 위한 커믹솔로지 퓨어 UX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6월 14일 버전 1.4고요. 이 커믹솔로지라는 거는 만화 퓨어입니다. 아마존이 인수하기 전에 제가 분석하고 자료 조사한 내용을 UX 형태로 작성한 자료입니다. 3DS 아이폰이고요. 네, 목차입니다. 처음에 목차, 히스토리, 메뉴, 코믹, 리드 프로세스, 그 다음에 위쳇 1, 2, 위쳇, 디시 스토어, 뉴, 레이팅, 그러니까 추천, 스토어, 그 다음에 신작, 등급 매겨진 것, 그리고 무료, 신작, 무료, 시리즈, 등급, 출판사, 탑 25, 브라우즈, 마이코믹스, 검색에서 로그인, 그 다음 마이코믹스의 보조 형태까지 해서 총 14개 페이지로 정리하였습니다. 히스토리, 제 계정 이력은 2월 8일부터 14일까지 집중적으로 하였는데요. 그 전까지 사전 자료 조사가 또 방대했습니다. 그래서 버전 1부터 1.4까지 최초 작업, 레이아웃 구성,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엑셀 작업으로 해서 전체적인 그 뷰어에 대한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를 작업을 완료해서 그 기반으로 UX를 작업하였고요. UX, 세분화 및 이미지 작업, 보정, 리사이징, 그리고 그 다음, 뷰어 프로세스 적용 배치, 이미지별 설명 작업, UX 수정 완료해서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메뉴는 주 상단 메뉴와 하단 메뉴가 있습니다. 피처드에는 배너와 신작, 그 다음에 주목할 만한 New World C 이렇게 되어 있고요. DC 스토어는 New와 주목할 만한 New World C, 그 다음에 신작에는 신작, 즉 Rating 등급되어 있는 거는 또 등급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아래 하단 메뉴에는 마이코믹스, 피처드, 프리, 탑25, 브라우즈 되어 있습니다. 그 메뉴에는 서치 누르면은 서치 브라우저 사인인 익스트러스, 피처드는 피처드만 보아놨고요. 무료에는 뉴, 신작, 시리즈, 등급별, 그 다음 출판사별, 그리고 탑25는 탑25대로 해놨고요. 그리고 브라우즈 누르면 시리즈, 또 작가, 출판사, 장르, 등급, 스토리라인, 뭐 에피소드, 호 이렇게 되어있고, 그리고 릴리즈 데이트, 출시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되어있죠. 전체적인 UX를 보기 때문에 자세한 각각의 내용들은 또 화면 정의서라고 제가 별도로 작성을 해놨습니다. 요거는 각 페이지별로 어떤 흐름만 보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상세한 내용은 화면 정의서에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은 이제 여기가 이제 배치가 됩니다. 좀 작죠. 그래도 한번 이렇게 훑어서 보고 화면 정의서에서 다시 보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것입니다. 자, 아이폰 앱이고요. 여기에 있고 눌렀을 때 2번 로딩 화면, 3번은
로딩이 될때 만화 읽기가 나오고요. 그 가로로 돌리면은 가로 보기가 되고 줌인 기능이 가능합니다. 그다음 다음 보기 넥스트도 가능하고요. 다시 원래대로 세로 보기를 하였고 터치를 하면 메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메뉴에는 네 가지 형태가 나타나고요. 거기서 만화 읽기가 나오면 터치를 합니다. 터치 메뉴가 또 나오고, 터치 메뉴에서 메뉴가 3개가 또 출연이 되고요. 또 메뉴가 4개가 나오고, 가로 돌렸을 때 썸네일이 또 나옵니다. 메뉴 네 번째에서는 누르게 되면은 세팅 할수 있는 그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네, 프로세스는 대략 이렇게 나오고요. 네, 추천에 대해서, 추천의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20번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아이폰 앱 1번, 2번 로딩 화면이고요. 3번은 첫 피처드 추천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로보기, 4번은 가로보기고, 5번은 이렇게 옆으로 터치 하게 됩니다. 그리고 6번은 만화 목록이 됩니다. 7번은 가로보기 하면 또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 만화를 눌렀을 때 8번 만화 정보가 뜨고요. 9번 한줄 펼침 형태로 또 되고, 또 10번에는 만화 커버만 또볼수 있습니다. 다음을 누르게 되면 이런 형태로 뜨고, 터치 하게 되면 메뉴가 활성화가 됩니다. 13번은 회원 팝업이고요. 14번은 로그인 존입니다. 15번은 회원 가입에 대한 영역이고, 16번은 그 내용에 대한 회원 정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7번 마이코믹스의 로그인, 사인인에 대한 부분이고요. 18번 로그인 존이고, 19번은 동일하게 15번과 마찬가지로 회원 가입이 있고, 20번에 회원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원에서는 이런 형태로 기능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추천2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27번까지 되어 있고요. 자, 아이폰 앱을 눌렀을 때 이번에 로딩 화면이 뜹니다. 그러면 3번 피처드의 첫 화면이 되고요. 그다음 4번은 가로보기, 돌리면 가로보기가 됩니다. 그리고 5번에는 이 만화를 누르면 만화 정보가 뜨고, 6번에는 내비게이션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7번은 목록 부분, 후리 부분 뜨고, 거기 8번은 커넥티
스팀, 9번에는 다운로드, 10번에는 완료 이렇게 되어 있고요. 11번에는 별점을 터치할 수 있게 되어 있고, 12번에는 별점을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13번에는 미리 보기가 기능이 있고요. 14번에는 넥스트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15번에는 터치 메뉴 형태이고, 16번에는 커버가 있습니다. 그다음 17번에는 delete 지울 수가 있습니다. 18번에는 만화 읽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19번에는 줌인도 할 수 있고, 터치를 하고 메뉴도 나오고요. 21번에는 다음으로 넘어가고, 22번에는 메뉴 4개가 뜨게 됩니다. 23번에는 배너, 추천 배너가 있고요. 24번에는 만화 목록이 나옵니다. 그럼 누르면 25번에는 만화 정보가 뜨고요. 26번에는 추천 리스트가 또 이렇게 나오고, 27번에는 또 만화 정보가 이렇게 누르면 나오게 됩니다. 추천에 DC 스토어, 뉴, 신작 등급에 대한 부분입니다. 22개까지 되어 있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아이폰 앱이 있고요. 로딩 화면 3번엔 3번과 17번과 추천 DC 스토어에 대한 영역은 3번부터 16번까지고요. 17번부터 19번까지는 신작에 대한 것, 20번부터 22번까지는 등급에 대한 부분입니다. 3번 DC 스토어 부분이고요. 이게 만화 정보 수치를 요를 누르면 만화 정보가 뜨고, 5번에는 그거에 대한 스토리라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번에는 만화 목록이 나와 있고요. 7번에는 또 역시 이 만화 목록이 있고, 8번에는 목록 중에 프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 9번에는 목록에 커넥팅이 되어 있고, 10번에는 목록 중에 리드 형태가 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각각의 특징적인 아이콘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11번에는 이제 본격적인 만화 부분이 들어왔는데요. 11번부터 16번까지 만화에 대한 읽기 영역입니다. 만화 읽기가 되어 있고, 12번에는 줌인이 되어 있고, 13번에 터치하면 할 수 있고, 넥스트 되어 있습니다. 14번은 터치 메뉴이고요. 15번은 메뉴 두 개가 나옵니다. 16번은 세팅에 대한 설정 값들입니다. 17번은 이제 피처드 신작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를 누르면은 만화 정보가 나오고, 보려면은 신작이니까 회원 가입을 해라 팝업 메뉴가 나옵니다. 회원 팝업이고요. 20번 피처드 레이팅에서 있는 등급별이고요. 그걸 누르면 이렇게 21번은 만화 정보가 나와 있고요. 한 줄 펼침을 누르면 이렇게 그 정보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나와 있습니다. 얘는 프리 뉴 신작 무료 만화입니다. 영역입니다. 아이폰 앱이고 로딩 화면입니다. 3번 프리 뉴 해서 가운데 아이콘을 누르면 UX를 UI를 누르면
이 무료 만화의 영역이 나오고요. 그다음 4번은 목록 커넥팅이고 목록 다운로드 영역입니다. 6번은 만화 목록이고요. 7번은 만화 정보가 되겠습니다. 얘를 누르면 일로 정보가 뜨게 되고, 그럼 8번부터는 얘를 누르면 읽을 수 있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번은 만화 읽기, 9번은 줌이 나오고요. 10번은 터치하고 메뉴 나오고, 상단 메뉴입니다. 그쵸? 뭐, 아무튼 누르면 나오고, 11번은 메뉴 세 가지가 활성화되고요. 12번은 가로보기 하면 13번까지 스크롤 형태로, 썸네일 형태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나와 있습니다. 14번은 세팅할 수 있는 부분이고, 15번은 위치 기반 형태 서비스하고요. 16번은 지울 수 있게끔 이렇게 딜리트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17번은 보려면은 회원가입. 예, 앞부분 몇 페이지는 서비스 해주는데 더 이상 보려면은 회원가입 할 수 있고 회원 팝업이 나오게 됩니다. 프리 시리즈 레이팅 퍼블리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23번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제 3번부터 11번까지는 시리즈, 그리고 12번부터 16번까지는 등급별 되어 있고, 17번부터 23번까지는 출판사별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아이폰 앱이고요. 로딩 화면. 3번은 시리즈 3, 가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UI 부분에 가운데를 누르면 프리 부분이 나오고, 거기에 상단에 시리즈 이렇게 레이팅 퍼블리셔에서 밑에가 주 메뉴고, 그 속 부 메뉴는 위에 상단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자세한 내용은 화면 정의서로 따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3번은 눌러서 시리즈 부분에 왔고요. 4번은 목록입니다. 그래서 목록 풀이고, 풀이에 대한 부분. 5번은 풀이에 대한 부분. 커넥팅 여기 아이콘 생기고요. 그 다음 레이트 이렇게 읽을 것이냐 해서 리드 부분이 나오고, 7번은 이제 눌렀을 때 로딩 화면 어떤 거에 따라서 틀린데 이렇게 돌아간다 표시가 여기 있고요. 8번은 만화 읽기, 9번은 터치했을 때 메뉴가 떠서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옵니다. 10번은 가로보기 화면 무조건 썸네일 형태로 해서 이렇게 나오고 깔끔하죠. 11번은 여기 회원 가입에 대한 팝업창이 나오게 됩니다. 네, 12번은 그 등급별 무료 만화고요. 거기에서 그 메인 페이지고, 13번은 목록 부분에 커넥팅 되어 있고요. 14번은 로딩 부분입니다. 15번은 회원 팝업 창이고, 16은 그 만화 정보에 대한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스크롤에 터치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7번은 출판사별 무료고요. 얘를 누르면 이렇게 뜨고, 18번은 목록 중에 프리, 목록 19번은 목록 중에 커넥팅 되지는 거, 20번은 로딩 화면, 21번은 회원 팝업창, 22번은 만화 정보, 23번은 가로보기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11번 탑 25에서 이 코믹솔로지에서 25개 만화 이렇게 추천해주는 부분들,
그 각각의 뭐 25에 대한 시리즈, 출판사, 작가, 장르 해서 그렇게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장점이겠죠. 100개가 아니라 25개 이렇게요.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최적의 양만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폰 앱이고요. 2번 로딩 화면, 3번 요 별표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탑 25입니다. 들어가면은 뭐 시리즈, 장르, 뭐 출판사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은 만화 목록이고요. 그러니까 시리즈를 누르면 만화 목록이 쫙 뜨게 됩니다. 5번은 만화 시리즈를 누르면 이게 탑 25개에 대한 거고요. 25개 쫙 나오고 그걸 누르면 만화 목록이 리스트로 쫙 되고요. 또 누르면 만화 정보가 뜨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플로우로 되어 있고 7번은 퍼블리셔를 누르면 이걸 뜨게 됩니다. 그러면 출판사 25가지 출판사 목록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8번은 목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아래로 변경할 수 있고 9번은 만화 목록입니다. 누르게 되면 이 출판사의 만화 목록이 나오고 10번은 만화 정보, 11번은 한 줄 펼침을 누르면 쫙 이렇게 길게 나옵니다. 스크롤 터치해서 밑으로 쭉 볼 수 있고요. 12번은 내비게이션입니다. 13번은 작가, 크리에이터. 크리에이터를 누르면 여기로 나오고요. 작가별로 이렇게 리스트가 쫙 있고 그거에 대한 14번은 만화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작가가 뭐 만화를 3개 했다면 3개만 나오고 20개 했다면 20개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누르면 만화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통사항이 다 정보는 같습니다. 16번 장르를 누르면 장르에 대한 부분 이렇게 쫙 리스트가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누르면 만화 목록 나오고 누르면 만화 정보 나온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브라우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폰 브라우저는 이쪽에서 보면 시리즈가 있고 작가, 뭐 출판사, 장르, 등급, 스토리라인, 호, 출시일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각각의 목록 정보, 뭐 리스트 목록 정보 이렇게 정리가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앱에 로딩 화면이 있으면 3번부터 이제 여기는 맨 끝에 브라우저 아이콘입니다. 이걸 누르면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뜨게 되고요. 거기에 시리즈부터 각각 출시일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 카테고리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우저 시리즈는 4, 5, 6, 출판 작가는 7번부터 10번, 출판사는 12번부터 17번, 장르는 18번부터 22번, 웨이팅 등급은 20부터 27번, 그리고 스토리라인은 28번부터 30번, 그리고 출시일은 30일부터 34번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리즈입니다. 시리즈 누르면 만화 목록이 나오고 만화 목록 누르면 만화 정보가 뜹니다. 자, 작가입니다. 작가를 누르면 작가에 대한 시리즈 리스트가 뜨고요. 그걸 누르면 만화 목록이 뜨고 만화 목록 누르면 정보가 뜨고 그거에 대한 또 내비게이션을 또 할 수 있습니다. 12번은 출판사입니다. 출판사를 누르면 출판사가 있고 여기서 목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출판사의 시리즈 리스트가 있고요. 시리즈를 누르면 만화 목록이 나오고 만화 목록 누르면 정보가 뜨고 정보에서 내비게이션 할 수 있습니다. 18번 브라우저 장르입니다. 장르를 누르면 시리즈 리스트가 뜨고요.
누르면 목록 프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선택하시고 목록 커넥팅이 나오고 누르면 많은 정보가 뜹니다. 정보입니다. 예. 등급입니다. 요 등급을 누르면 요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얘를 누르면 만화 시리즈 리스트가 나오고 시리즈 리스트를 누르면 만화 목록 형태가 나오고요. 만화 목록을 누르면 만화 정보 거기에서 내비게이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8번에는 스토리라인, 아크, 호 뭐 이런 형태인데요. 줄거리 에피소드죠. 여기서 얘를 누르면 28번을 오고 여기에서 누르면 만화 목록과 만화 목록이 나오면 누르면 이제 또 하나 정보가 뜹니다. 31번은 이제 출시일이죠. 출시일 누르면 이 화면이 나오고요. 이걸 누르면 만화 목록, 만화 목록 누르면 만화 정보 이렇게 나오고 내비게이션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너무 작아서 잘 이해하기 어렵지만 화면 정의서를 보시면 더 이해하기 쉽겠습니다. 마이코믹스 서치에서 사인인, 로그인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아이폰 앱이고요. 2번 로딩 화면입니다. 3번은 마이 코믹스 영역입니다. 거기 4번은 프리비어스 뷰드 해서 보니까 5번은 그러면 만화 정보가 뜨게 됩니다. 네, 6번은 마이 코믹스의 내가 본 만화 중에 이제 시리즈고요. 그걸 누르면 만화 정보가 뜨고 8번에는 목록 리드 형태로 되겠습니다. 9번에는 내 만화 중에 이제 작가별로 모아놓은 부분이고요. 그걸 누르면 만화 정보가 뜨고 리드를 누르면 만화 읽기가 됩니다. 12번은 만화 가로보기 썸네일이 되고 다시 가로보기를 한 다음에 터치를 하게 되면 메뉴가 4개가 뜹니다. 거기에 세팅을 누르게 되면은 14번 이렇게 세팅값들이 만화를 볼 수 있는 세팅값들이 나오게 됩니다. 15번 내 만화 내 코믹스에 이제 출판사별로 되어 있고요. 출판사 목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7번에는 시리즈 리스트가 나오고요. 그걸 누르면 만화 정보가 뜨게 됩니다. 18번에는 마이 코믹스의 장르 뿐이고요. 그걸 누르게 되면 시리즈 리스트가 나오게 되고요. 그것도 누르면 만화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22번 이게 사인인, 로그인 부분이고요. 이게 사인인을 누르면 23번에는 로그인 존입니다. 뭐 아이디, 패스워드 뭐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24번은 회원 가입에 대한 부분입니다. 25번은 회원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 하단 부분에 S1, S2, S3는 검색에 대한 부분인데요. 서치, 전체를 서치한다. 그리고 시리즈만 찾는다. 그리고 작가별, 서치, 크리에이터스, 크리에이터, 이렇게 해서 전체 검색이냐, 각 시리즈냐, 작가냐, 양이 많으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마이코믹스 엑스트라스 부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조적인 옵션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폰 앱이고요. 네, 로딩 화면 3번에는 아이코믹스 엑스트라의 부분이고요. 4번은 만화샵 검색입니다. 5번은 마이코믹스의 피드백 할 수 있는 형태고요. 6번은 리드 가이드, 또 만화 보기에 대한 읽기가 안내 부분입니다. 7번은 터치 화면 위에 메뉴 이렇게 나오고, 8번은 가로 보기, 또 위에 메뉴가 더 있고요. 9번은 메뉴 두 개가 또 이렇게 터치를 하게 되면 위에 잘 활성이 됩니다. 그리고 10번에는 이 세팅할 수 있는 옵션 창이 뜨고요. 그거에 네 가지 각각에 대해서 뭐 또 상세하게 할 수 있고요. 11번은 뷰어 옵션입니다. 뷰어 옵션이 다양한 형태로 활성화할 수 있고요. 12번은 알림 옵션이 되겠습니다. 13번은 업데이트 옵션이 들어가겠고요. 14번은 저장소 옵션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설정되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15번은 마이코믹스의 어바웃에 대한 부분이고요. 16번은 로딩 화면입니다. 17번은 코믹솔로지 웹사이트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고요. 18번 로딩 화면이고요. 19번에는 아이폰 앱 정보에 대한 코믹솔로지의 아이폰 앱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검색도 마찬가지로 전체 검색, 시리즈 검색, 작가별 검색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